코로나 여파로 올 성탄절은 여느 크리스마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느 음식점 주인은 5인 이상 금지 단속에 나선 단속팀에 5명도 안 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수는 이제 옛말이 된 거죠. 오늘 포커스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시대 크리스마스에 맞췄습니다. 인파로 가득한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지난해 서울 명동의 크리스마스 이브 풍경입니다. 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 있지만 활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종로도 상황은 비슷했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시민들은 서둘러 귀가하기 바쁩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근데 오늘 와보니까 사람이 없네요. 아예 없네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크리스마스 특수는 기대할 수 없었고 원래 같았으면은 저희도 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이제 마무리는 좀 커피 마셔서 좀 마시고 좀 집에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오늘 같은 날을 좀 많이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예년 같으면 당연히 벌어졌을 심야 시간 때 택시 잡기 전쟁도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가게가 닫으니까 오전에부터 이런 서울 강남에선 시청 단속팀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속을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섰지만 손님이 없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오늘 5인 이상 오신 팁은 아직 없으시겠네요? 없어요. 5인이 아니라 뭐 5명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실험하고 있는 상인들은 블랙 크리스마스라고까지 부르고 있죠. 내년 크리스마스에 상인들 얼굴에서 다시 웃음을 볼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